다양한 방면에서 이슈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분석 시간이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장 뭐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제자리예요. 네. 2440에 근접하면서 어제 하루 좀 올라오긴 했지만 2500을 참 넘는 게 이렇게도 힘든가요? 오늘장 이건 좀 힘들겠죠. 오늘장 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업데이트가 느려가지고 제가 확인해볼게요. 어제 되게 좋았었는데 3% 이상 오르긴 했습니다. 아, 그렇게 끝났나요? 네. 지금 종가를 확인해서 3% 상승했어요. 아, 그대로 끝났네요. 네. 근데 어제 그 반도체가 엄청나게 세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지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엔비디아는 저기로 살아났고 가상화폐로 망했다가 인공지능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TSMC가 급등했거든요. 예. 대만 본토 증시에서도 급등했고 어제 미국 그 증시에서도 급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가 이제 그 배터리의 빈자리를 메꿔준다면 우리나라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스닥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것이 기술주 중에서도 이 그 다른 기술주보다는 반도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이다. 넷플릭스라든가 뭐 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에 훨씬 더 지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스닥이 지금 저기로 잘 나가고 있죠. 로봇하고 2차전지로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흔들릴 경우에 코스피가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결국 반도체가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반도체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반도체 사이클 있잖아요. 반도체 말고도 다른 모든 부분의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는 뭐냐면 기술의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고 좋은 날을 완전히 뛰어넘으려면은 내가 다른 인간이 되면 돼요. 그거는. 내가 완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인간이 되는 뭔가 계기가 있으면 그 사이클도 뛰어넘어요. 그쵸.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케이팅 선수인데 내가 2류 선수였어요. 7등, 8등하고 겨우 국가대표 선발전에 10위 안에 드는. 근데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가지고 거의 3등 안에 드는 실력을 갖췄어요. 그러면은 내 평소에 그런 그 사이클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컨디션이 좋고 어느 날 컨디션이 나쁘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 주기는 그대로인데 나의 실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걸 뛰어넘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머닝이나 이런 쪽으로 반도체가 새로운 어떤 저기 활로가 뚫렸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픈 AI가 그런 걸 만들고 있다는 그런 걸 알고 있었으면 구글이 저렇게 손 놓고 당할 리가 없겠죠. 지금 그렇죠. 구글 회사에 코드 레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코드 레드는 저기 뭐 전쟁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최첨단 그 앞서가는 구글조차도 지금 당황할 정도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블랙스완인데 나쁜 검은 백조로 작용했다면은 이 인공지능 이 블랙스완은 좋은 검은 백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검은 백조가 태어나면 놀랄 거 아니에요. 얘는 뭐지? 왜 까맣게 태어났어? 까마귀야? 근데 그게 좋은 까마귀로 지금 여기 저기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코로나랑은 다르게 인공지능이 갑자기 다가왔죠. 느닷없이. 그래서 엔비디아도 살렸죠.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면서 망했는데. 살아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개월선 돌파하면은 다시 대세 복귀가 이루어지고 네. 또 과열권까지 갈 동안 또 추세가 이어지겠죠. 결국 이렇게 과열권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미국 4대 지수 그때 저기 뭐야 한 3, 40년 보더라도 RSI가 50미터로 내려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기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대로 100% 복사해서 따라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쟤네가 가주면은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 따라가는 거를 기대하지 않지만 1등이 저만치 멀리 가줘야 2, 3등이 갈 기회가 생겨요. 1등이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2, 3등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제를 반도체 관련해서 또 챗 GPT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화면으로 저희 주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도 챗 GPT 열풍으로 올해 뭐 주가가 50% 급등을 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K챗 GPT 문과 기반 마련 소식에 어제 장에서 굉장한 강세 보였는데요. 관련 주들에 대한 전략 저희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저는 2차 전지와 로봇에 애정이 없지만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뭐 핵심은 짚어드립니다. 항상 그겁니다. 요즘에 뭐 김두영 씨가 개그맨 김두영 씨가 유튜브에서 그 유행이죠. 충청도 분이시라 전 뭐 충청도 분이 그렇게 돌려 말하는 거 모르는데 뭐 돌려 말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 오래 걸린다 했을 때 야 물 다 식는다 뭐 이런 데며요. 그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한다며요. 충청도 분들은. 아, 예. 그거 뭐 왜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테마가 강력히 형성됐을 때 아주 멀리 물이 식을 것 같을 정도로 오래 걸려야 생각나는 것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부터 움직여요. 밸류체인이. 왜냐면 그게 괜히 그렇게 움직이는 운빨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내가 손에 잡는 것부터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지금 맨 처음에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돌아가 볼 필요가 있죠. 맨 네. 처음에 시작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시작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에서 시작됐어요. 최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로봇빨이 불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뒤집어봐. 여기서부터 잘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어떤 네. 순서로 갔는지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고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갔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가요. 근데 여기서 협동 로봇 시장에 1, 2, 3, 4 순위가 있어요. 협동 로봇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1위가 두산 로보틱스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이 안 돼 있고 두산 지주회사로 상장되어 있으니 다들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 저평가라고 평가하긴 싫은데 평생 그냥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온전한 평가를 두산에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면 협동 로봇 시장의 2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불을 뿜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활동하는 공간은 어딘가요? F&B예요. 푸드 앤 베버리지. 특히 라버트 치킨에 로봇파를 팔았죠. 2, 3천만 원 주고 로봇파를 산 다음에 뭐 저기도 삽니다. 지금 외국 것도 사는데 우리나라 것이 값이 더 싸요. 예. 그래서 라버트 치킨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입력해가지고 로봇파리 치킨을 튀기고 있는 거죠. F&B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 3위는 유니버셜 로봇입니다. 덴마크에. 근데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회사가 인수해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3위고 이 우리나라는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미국의 테라다인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예. 4위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도 어디서 활동하고 있나요? F&B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얘는 누굴 잡았나요? 교촌치킨하고 고피자를 잡았습니다. 교촌치킨하고 고피자에서 로봇팔이 대신해줘요. 토핑을 얹혀주고 치킨을 튀겨줍니다. 그럼 이제 유로메카까지 갔죠. 협동로봇 시장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위, 4위가 날아갔어요. 예. 이 날아가고 나니까 어디로 갔나요? 우리 F&B는 우리가 뭐 배달에 뭐 저기서 시키면은 바로 오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잖아요. 누구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로 갔나요? 의료 현장으로 갔죠. 고영이나 큐렉소로 갔습니다. 이거는 의료 현장에 가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안 만나면 좋겠지만 이 인공 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큐렉소를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뇌 수술을 받기 위해 갔을 때 고영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형 병원을 가야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퍼졌죠. 예. 그 사이에 갑자기 오픈 AI라는 이 블랙스완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챗 GPT를 개발했다고 해서 뭐 챗 GPT로 인해서 논문을 쓰고 막 이러는데 논문을 누가 쓰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걸로 블로그를 글쓰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유튜버들도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가 시작이 됐죠. 근데 AI도 시작이 된 게 맨 처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디서 경험을 했을까요? 강남구민들이 제일 먼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셀바스 AI죠. 왜 경험을 했죠? 강남구는 주차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전국에서. 왜냐면 거기는 발렛 제도라는 게 처음에 생긴 거기도 하고 굉장히 발렛이 뭐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건물 주위에 발렛주라고 그 주변에 그냥 막 주택가나 이런 데다 다 몰래 대놓고 그 봉이 김선달처럼 돈을 받아먹고 있는 이런 것이 뉴스에 그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차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모른 척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거의 탈모와 거의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을 돼서 그 셀바스 AI에서 도입한 강남 민원 봇을 도입을 했잖아요. 로봇은 아직 감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먼 미래에 로봇도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영화처럼.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인간을 막 위협하고 인간을 침공하잖아요. 그게 인간 대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AI에. 근데 이제 셀바스 AI가 강남 민원 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캘리포니아 산불 맨날 일어나잖아요. 겨울철에.
그 산불을 미리 감지하는. 옛날에 우리 공익공무원들을 산불 감시원을 뽑아서 산불 감시를 시켰습니다. 공익공무원을 또 위험하죠. 산불 감시하다가 자기 불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AI가 대신을 하는 거야. 미리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CCTV로 관찰하고 있다가 그 CCTV 관찰하는 그 화면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잖아요. CCTV 하다가 인원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미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AI가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부터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펼쳐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똑같잖아요. 로봇에서 일어난 게 AI에서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럼 네. 뭐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거. 아까 고영이랑 큐렉스로 갔잖아요. AI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의료 현장으로 가야죠. 의료로. 저 어디가 가요? 루닛이 가죠. 루닛이 움직일 차례가 됐죠. 그리고 솔트룩스가 움직일 차례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루닛은 이제 어디서면 우리 뉴스에서 또 보죠.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 대형병원 명의라고 해서 믿어서 갔더니 엉뚱한 판정을 해가지고 멀쩡한 폐를 4분의 1을 잘라내고 이런 일들. 뉴스에서 분노를 느끼게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아무리 뭐 의사가 뛰어나다가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의술이. 그런 것들을 AI가 잡아내주는 겁니다. 빅데이터로 모든 것을 폐병변에 거기 나타난 그 X선이나 이런 데 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미리 위험 인자를 포착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임상시험을 할 때 실패율을 줄여줘요. 임상시험을 할 때 우리나라 경우 돈이 없어가지고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원샷 원킬로 하나에다가 거의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임상 3상까지 끌고 가서 신약 개발 업체의 어떤 꿈을 잃어보려다가 완전히 저기 나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AI가 도와주죠. 왜냐면 토끼가 이제 사자한테 안 잡히려고 굴을 3-4개 파잖아요. 똑똑한 토끼는. 근데 토끼가 힘이 없고 이 앞니가 안 발달된 토끼는 굴 하나만 파요. 그러면 사자한테 바로 잡혀 먹죠. 굴 하나만 파면 되는데. 근데 3-4개를 파나면 사자가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3-4개를 파가지고 확률이 높은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네. AI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솔트룩스는 또 뭐죠? 솔트루스는 우리 요즘에 뭐 대법원이나 증권사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너무 단어가 어려웠어. 대법원이 판례를 내리는데 결국 결론에 갔더니 무죄인데 그 무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유죄인데 이거는 무죄입니다. 이건 유죄인데 무죄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못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솔트룩스는 그거를 다 빅데이터로 저기 해가지고 사람이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그 대법원 판례의 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때까지 간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2차 전지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네. 2차 전지처럼 테마가 그렇게 강력히 확산될 때는 네.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네. 전기 자전거의 폐 배터리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LNF가 다시 박스권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거기서 마무리가 돼요. 아까 김두영 씨 얘기 그거예요. 충청도 분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뜨거운 물이 식을 정도로 멀리 가버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하는 건데 애기가 똥을 쌌는데 뭐 그 기저귀를 안 채워놨다가 기저귀를 이제 보관 안 했다가 갑자기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전전긍지 긍긍하는. 그러면은 미리 뭐 AI가 뭐 가정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애 똥을 싸는 주기랑 이거 해가지고 지금 이 가정에 남은 뭐 기저귀가 얼만데 그걸 미리 기저귀 채울 그 시기를 알려준다고 떠먹어. 예. 이런 데까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 생각하는 데까지 가면은 이미 이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이클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 로봇도 F&B에서 결국 의료로 왔고 뭐 공공 서비스에서 또 다시 의료로 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올케어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솔트룩스 그런데 같은 종목이다. 솔트룩스랑 루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솔트룩스 21% 오르고 루닛 13% 올랐거든요. 급등을 했어요. 너무 어제 하루 올랐잖아. 하루 오른 거다. 그럼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주가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2차 전지랑 똑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가 다시 스타트를 끊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뒤에? 나노 신소재니 저기 있잖아요. 뭐 천본이 뭐 그거 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다음에 세비캠이 성인 하이텍이니 배터리까지 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시장 전체로 보면 뭐죠? 아까 토끼 얘기를 했지만
토끼 얘기를 했지만 뭐예요? 원래 토끼 위에 누가 있나요? 여우가 있죠. 그 위에 누가 있고요. 사자 호랑이가 있죠. 사자 호랑이는 누군가요? 2차전지죠. 여우는 누구예요? 로봇이잖아요. 지금 둘이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거기서 따져야 되는 거죠. 2차전지주가 급락하니까 이제 카지노 이제 5화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거기 나오잖아요. 토끼가 왕초 사자 없는 곳에서 토끼가 왕초노릇 한다던데 토끼가 왕초노릇 할 때 되면 다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우가 저기 사자가 없을 때 왕초노릇 하고 있잖아요. 예. 에코프로비엄 LNF 급락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죠. 근데 에코프로비엄 LNF 급등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죽어요. 근데 지금 2차전지주가 죽었죠. 그랬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살아났잖아요. 일봉에서 21선을 다시 돌파했죠. 21선을 깬 게 2023년도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간 밑에 있다가 다시 돌파했어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고 뉴로메카가 다시 가고 있죠.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부분이요. 일봉이에요, 이거. 뉴로메카. 이 지금 박스권에 있다가 결국 다시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 한 달간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새로 시작이 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가 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로봇이잖아요. 실물을 만져볼 수 있는 팔이잖아요. 이게 먼저 갔는데 얘네가 다시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러면 이 제2차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가 1번 타자가 움직였으니까 또 다시 5, 6번 타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순환매가 한 3번 돌면은 1차전이 끝나요. 예. 전체 대1차전. 지금은 그래서 2차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가 아직 그 소위 말하는 사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아까 얘기했었던 어제 너무 급등을 했지만 선순환이라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추동력, 네. 기산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 로봇이나 AI 2차전지보단 좀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시각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감정이잖아요. 이건 지금 감정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 반려동물, 사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최근에 고물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안 오른 게 없는데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본인은 굶어도 자기의 강아지의 사료는 또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료 가격이 그렇죠. 상승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아이디어 체크해 볼게요. 네, 원래 사료주를 하려는 그 국한에서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제 두 번째 꽁트를 이제 할게요. 첫 번째 꽁트는 이제 효용가치가 떨어졌죠. 이미 첫 번째 꽁트 뭐였나요? 이 10대 중고성 자녀를 키우고 7, 80대 노부부를 모시는 3, 40대 부부 입장에서 했죠. 네. 3, 40대 부부는 라면 두 봉지 먹으면서 버티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10대 중고생 자녀 콘서트 보내주고 7, 80대 그 부모님 이해해준다고 했죠. 네. 거기서 결정적인 1년치 농사할 게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미혼 남녀에서 할게요. 미혼 남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저기 했습니다. 그 부부들을 보면서, 야, 나 애 없는 게 다행이지. 그런데 내가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 30대 호텔리어인데, 30대 호텔리어였어요. 근데 딱 집 갔더니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일개미랑 직개미라는 로봇을 도입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청천벽력 같은 뉴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털털대면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데 알아봐야지 해서 따가웠는데 이제 거기에 국밥집 맨날 가던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그 국밥집을 한번 먹고 이제 회사 근처에 다시 올 일이 없으니까 당분간 먹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항상 8,000원에 사 먹었는데 만 원인 거예요. 예. 사장님 왜 올랐냐고 했다니까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랐대요. 예. 그래서 이제 8,000원밖에 없어가지고 못 먹고 그냥 편의점에 갔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라면하고 젤리하고 과자 쿠키를 삽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댕댕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눈망울이 그렇게 초롱초롱한데 내가 당근마켓에 입양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게 산 그 다이제스티브 초콜릿 그거 먹고 내가 버텨야 되는데 그걸 걔한테 줘요. 네. 근데 강아지 이름이 연진이에요. 그 연진이 보고 이러는 거죠.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잘 먹는다 박연진. 브라보.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밥은 안 먹었으니까 라면을 두 봉지 먹는 거예요. 네. 라면 두 봉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젤리를 먹으면서 샤인머스켓 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젤리 마이구미 샤인머스켓을 먹으면서 그걸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네. 마지막에는 무슨 노래가 흘러나오죠? 뉴진스의 쿠키가 흘러나옵니다. 왜요? 뭐가 나오죠? 내가 만든 쿠키 음료는 없어. 음료는 없으니까요.
지금 결국, 그런 인생이 펼쳐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1인 가정 내지는 최근에 출산율과도 네. 좀 관련이 있는데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좀 더 많아지고 물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나는 좀 굶을 수 있지만 라면을 때울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라면주도 좀 가는 거고 라면주 거기다 근데 이제 댕댕이의 사료에서 결국 또 사료주 그리고 사료를 주지만 난 또 이제 뉴진스의 음악을 본다면서 엔터주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네요. 나는 이제 그 저기죠 30~40대 부부에서 30~40대 부부만 남았고 네. 이제 미혼 남녀에서 저기만 남은 거죠. 내가 버텨야 되는 거 비빔밥 10,000원 시대 학교 식당 7,000원 시대 네. 식당 소주 6,000원 시대 여기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맛동산 구워가지고 불고기만 먹고 베이컨칩 구워갖고 삼겹살 대신 베이컨칩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과자, 라면, 햄버거 이런 걸로 세 끼니에 한 끼 이상은 때워야 되는 시기가 온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두 번째 꽁트에서 제2의 어떤 1년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그 농사를 어느 기업으로 저희 지으면 될까요? 아, 아까 다 나왔습니다. 라면, 예. 아까 라면 나왔고. 삼양. 그러니까 소주 안주를 못 사니까요. 가정용 소주 페트를 사가지고 안주는 우리 대학생 때 돈 없을 때 최악의 경우 극단에 가서 먹은 거 있잖아요. 라면 스프, 안성탕면 스프 찍어 먹어요. 젓가락에 그냥. 그거 먹고 버티고 샤인머스켓 맛 젤리 먹으면서 침 해가지고 젤리를 네. 한 시간씩 씹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다 나왔죠,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우리나라의 음식료 기업들 뭐 이런 것이 지금 우스갯소리로 꽁트로 재밌게 한 거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타이밍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안 그러면 쟤는 약간 돌프로스 아닌가? 나중에 이거를 맞춰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만 이게 우스운 아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이소구와 같은 시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